뭐라고? 2인 출시되자마자 조기 품절에 한 달 만에 160만 개가 팔렸던 햄버거가 1093일 만에 다시 출시했다 그래서 내가 후딱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작년갈릭 비프버거 작년갈릭 치킨버거. 치킨은 이번에 나온 거 아니야? 이건 이번에 새로 나왔대야. 그럼 대답을 비프버거만 해야 되는 게 맞잖아. 에이 출시된 건 두 개니까 한 번에. 비코 핑계대지 마. 어디서 샀어? 동네 맥도날드. 얼만데? 이 배달 기준으로다가 창녀갈릭 비프버거 8200원, 창녀갈릭 치킨버거 8900원. 가격이 왜 그래? 이 이제 1955버거 배달에 뭔 단품 7200원이니까 엄청 높은 단가라고는 듣고, 말할 수가. 관계자 같은 소리 하지 마. 알았어. 특징이 뭐야? 이 창녀 햄만으로다가 소스를 만들고 얘는 소고기 패티, 얘는 치킨 패티 넣었대야.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비프 270에 243, 치킨 298에 252g 나오네. 이제 먹어봐. 위가 치킨이고요, 밑에가 비프. 맛은 어때? 갈릭 치킨버거부터. 요 치킨에다가 마늘보쌈 소스 올려서 빵하고 야채랑 같이 먹는 거 같아. 다리살이야? 가슴살이야? 이 다리살이네. 마늘 향은 강하지 않아? 이거 먹고 뽀뽀는 못 해갔는디? 단맛은 어느 정도야? 마지막에 마늘 알싸함이 단맛을 잡아주긴 했는데 조금 달아. 갈릭 비프버거는? 이 얘는 마늘 향이 확 들어오면서 패티 두 개에 치즈까지 있으니까 좀 짜. 3년 전하고 같은 맛이야? 내 입맛이 좀 바뀌었나? 3년 전엔 맛있었는디?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? 둘 중에서는 치킨이 좀 더 낫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이 야 요즘 우리 동네 마늘간장 치킨 맛있는 거 있더라.